안녕하세요. 오늘은 8월 25일 화요일입니다. 이사야서 34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나라가 멸망하면 신흥세력이 떠오르고 이전 나라를 접수해서 더 강력한 체제를 만들죠. 이것은 신흥세력이 더 강해서 멸망한 나라가 더 약해서가 아닙니다. 먹이사슬이나 약육강식에 의해서 세상이 자연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나라를 망하게도 하시고 또 어떤 나라를 흥하게도 하시는 겁니다. 본문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다룹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 사체에서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땅이 더럽혀지고 그리고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리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름처럼 마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절부터 15절까지는 에돔의 심판을 다루고 있는데요. 에돔은 이스라엘과 형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에 의해 남유다가 멸망을 당할 때 바벨론 군인들 편을 들어서 위기에 처한 형제들을 넘겨주시고 약탈하며 교묘하게 공격했습니다. 그들의 악행이 얼마나 심했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시고 에돔을 보복하실 것을 예고합니다. 에돔의 심판은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 내용이 16절부터 나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우연히 멸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심판을 당한 것이며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심판의 정당성을 입증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나라들에 대한 계획을 다 가지고 움직이십니다. 심판 속에서도 긍휼과 사랑을 베풀 것을 기다리십니다. 구원의 역사도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진행됩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나라의 장래도 하나님이 결정하시며 진행하십니다. 그 믿음 안에서 우리의 형제들을 되돌아보고 선을 행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심판과 신원의 날을 기억하면서 지금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신실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열방을 위한 기도 제목 오늘은 콜롬비아입니다. 콜롬비아는 160만 명 이상의 베네수엘라 난민을 받아들이고 혜택은 물론 시민권까지 부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콜롬비아 경제가 성장해서 난민들을 위한 정책이 지속적으로 펼쳐지도록 콜롬비아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가 점점 확산되고 있는데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방역수칙 잘 지켜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건강하고 복된 시간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